보이지만 이게 설마 슈 같은 경우는 아니겠죠? 들어갔어요. 들어갔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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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당연히 아메리카인 줄 알았는데 왜 너 너 슈가는 없는 거야? There is no sugar free. 물 있잖아 물. 물을 벗어 연하게 드세요. 아 우리 올린 롱롱 캠퍼스 하이 어디 She's already in Santa Cruz. Santa Cruz? Where we meet here or Bunker One? Bunker One? 아유, 근데 지금 벙커원 갈 시간이 되나 모르겠다. Are you here? Here? Here. It's okay? 그냥 차라리 여기서 기다리죠. 그래, 안 먹지 뭐. 오케이. 맥도날드에서 스파게티 파는 거야? 바로 여기도 치밥이 있어요. 근데 니나가 치밥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햄버거 자체의 품질은 여기가 낫고 치밥은 조류미가 낫고 또 조류미라면 치밥은 좋은데 햄버거는 이쪽이 낫고 아이씨 더워 예? 더워 더워요? 에어컨 틀으라고 해야지 아직 오픈 안 했나 봐 저기 한번 메뉴 보셔가지고요 제가 추천해드린 거 지금 오징어 몰라 오징어랑 뭐가 있냐면 오징어랑 오징어 구이 그리고 참치회가 있고요 그리고 참치회가 있고 참치만두가 있고요 연어 수프 뭐 참치 수프 연어 국물 애기들한테 먹고 싶은 걸 일단 보내봐요 그래서 이따 오면은 어쨌든 그 중에서 오징어랑 수프가 나머지는 국물 하나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알아서 시켜라. 근데 애들 몰라. 그러니까 시켜야 돼. 애들 몰라. 마음으로 어떻게 해. 진짜. 참치만두 한번 드셔보실 거예요? 어, 참치만두 하나. 혹시. 뭘, 뭐, 만두? 참치만두. 그래도 왜 참치만두? 아, 그럼 그게 그런 유치원 가지 말고. 일품 메뉴를 해가지고 하나 세트로 넣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가서 하지 마시고. 아니, 참치 스테이크, 스테이크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라고. 그렇게 시켜 드세요. 근데 어쨌든 알려 드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 한 사람한테 단품 메뉴 하나씩 먹고 가운데 일품 요리 안에 깔면 되잖아. 아니 얘도 편하게 하셔야 돼. 어차피 음료는 먹을 거 아니요, 그죠? 선생님 좋아하는 메뉴가 있어? 그냥 저는 저 선생님한테 그냥 나는 모르기 때문에 뭐 여쭤보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오징어가 있고요 국물 요리가 있고요 만두 요리가 있고요 참치회가 있고요 어, 그 정도가 편하게 먹는 건데 그 정도가 뭐 돌리셔도 되고 스테이크도 있어요 그 뭐 참치 구이 우리 선생님은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걸로 해가지고 세팅을 해가요 아니 그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면 선생님이 듣고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를 한번 올라가 내가 다른 말 안 들은 이유가 잘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합의해서 예예예 스트레스를 한번 시켜 아 저한테 미안해요 그건 몰라요 이야기해봐요 탕이 있는지 오징어가 있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맛있는 거를 세팅을 해보시라고 몰라는 맛이네 저 모른다니까 이거 음식을 몰라요. 아, 그 참치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선생님? 근데 왜 저한테 여쭤봐요? 아니, 1인 메뉴를 하나 여쭤보니까 참치 혹시 드시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맞겠잖아요, 모든 걸. 자이, you check this one. You and who lean one person one menu order, 응? If you want something. 나는 지금 몰라서 이거 해석을 해서, 응? 보고 있어요. 참치회가 1인용 이만큼 있는데 한번 드셔보실까요? 안 드셔도 참치회. 여쭤보는 거 저는 안 먹어요. 근데 선생님 몰라. 안 좋아요. 여기 왜 왔어요? 아니 단품 메뉴에 참치회가 있는데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우리 좋아하는 걸로 아이디 나만 좋아하는 걸로. 아니 저희 각자 메뉴 하나를 시킬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어떤 거를 취향 쪽을 좋아하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참치 스테이크 그러니까 선생님 참치를 안 드시면 이거 왜 어떤 걸 해도 그러면 아니 어 좋아요 아 싫어해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 싫어해 아니 진짜 되게 어렵다 어떻게 해야 돼
부탁을 드려서 아니 선생님 여기 면역을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되게 많은데 선생님한테 제가 추천하는 약 6가지 소리가 있어요. 그걸 각자 1인 메뉴에요. 선생님 취향에 맞는 게 하나라도 있으신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여쭤봤잖아요. 만두도 있고 국물류도 있는데 어떤 취향이신가를 물어보는데 자꾸 모르신다고 하면 자꾸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한테 이름을 했잖아요. 모든 걸 시켜달라고. 그 말이 정답이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 없잖아요. 배반절 출발할 때 에이 디타임도 박수바로는데 저렇게 늙어죽고 싶은데 서양 애들 같이 노부부가 말년에 저렇게 즐기면서 살다가 내가 근데 최소한 80은 넘었어. 자이? 어. 여기 티켓? 어. 어허. 저 앞에 있는 섬이 사마리예요. 저 앞도 아니야. 어. 여기야 여기. 네? 저 앞이 아니라 여기 있다고. 응, 그러니까요. 눈 앞에 있다고 그냥. 택미. 엄마만. 아이 어라서 먹었는데. 엄마가 한국 나라서 배달했을 것 같은데. 근데 배삭시 뭐 몇 배수 한다더니 지금 내가 듣기는 몇백 배수 한다는 것 같은데. 300이라면 우리 달랑 우리밖에 없네. 7. 이 배를 타고 지금 파라다이스 얘네 그 뭐라 그래 경착 뭐 선착장으로 가는 걸 자기네 개인 배니까 아니 아니 개인 배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여기 옆에 보면 큰 바지 큰날이 있어요. 옛날에 그 영상에서 봤던 그게 있는데 이제 요거는 그 주위에 보면은 소규모 이런 선착장들이 덜어 있어요. 여기도 막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어요. 근데 아니 선생님 근데 요거는 근데 요거는 저기 파라다이스 선착장하고 다이렉트로 가는데. 그 저 바지선은 큰 거는 바지선은 그 사마섬에도 또 큰 여객 터미널이 있지. 거기서 연결을 해주는 거고. 거기는 이제 흔한 말로 되게 이렇게 있는 게 거기 가서 내려서 트라이시클 타는 거 아니야. 여기 가고 싶은 것도 지금. 그렇죠. 여기는 파라다이스로 바로 가는 거고. 바로 가는데 또 여기서도 얼마든지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아니지 우리 목적지에 따라서. 그렇죠. 여기서도 어쨌든 얼마든지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큰 배 타도 이거 이게 있는 거야? 아니요. 아, 진짜 아닌가, 여기. 얘는 오로지 지들 만드는 거야. 진짜 잘한다. 뭐가 문제예요, 선생님? 전... 아니, 저 깨끗하게 저 구석 자리 딱 막아서 저기 앉지 않냐고. 이 좋은 넓은 자리 많이 놔두고. 저기 앉고 싶어요? 아니, 앉고 싶은 게 아니라 자리 좁다 쓴다. 내가 거기 앉으라고 하니까. 아니, 앉지 마시고, 선생님. 저쪽에 원하, 저 아니, 괜찮아요?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안 보여서 그래. 저쪽이 괜찮으신가요? 아니, 아니, 그런 것도 없어. 그럼 어디에 앉아야 돼? 주는 대로 앉아야지. 우리 밤새도 되는 건데. 안 되잖아. 아니. 선생님, 우리는 50억씩 하면 안 되고, 저쪽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니. 개인적으로 난 여러 가지가 지금 이해가 안 돼. 입장료, 저 뱃사. 원스니강, 폴크스니강. 나는 심어 라면 먹고 오기 정말 잘했어. 원스니강, 앤덴, 데 아스덴, 왕깡꽁. 웹스니강? 어디요? 스니강, how much? 어디 있어? 스니강, 폴크스니강, 380. 요거? 380. 신이강이 388 해소해. 또? 왓또 뭐? 깡꽁. 깡꽁은 또 뭐야? 시금치 볶음. 야, 어디 먹어야 돼?
너무 깡꺽냐. 두 번째, 투, 쥐, 400 페소, 시니강이. 스팀 깡꺽 오빠. 스팀? 깡꺽. 아도보 깡꽁. 어디 아도보 깡꽁? 언니 스팀 깡꽁. 400 400페소? 응. 400? 490. 아니, 노노노 깡꽁이서 언니 50페소밖에 안 하는데. 490. 시니강. 그냥 시니강. And then you order yours. 언니 시니강. You choice. 어, like food. 응? Order you like order. 응? 혹시 이놈들이 하나씩 그리가 웃겨. 지금 한 바닷가에 와가지고 카운터가 앞을 막고 있으면 우리가 바다를 못 보잖아. 이게 카운터예요? 그래요. 앞에 인간들이 쭉 포징을 하고 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자고요. 이스키 여기 카운터? 아니야. 아니, 아니, 됐다니까. 하지 마. 왜 화를 내. 그냥 여기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물어보자고. 자이. 프라이드 치킨. How much? 기어 있어? Fried chicken, one half is 330. 어디 있지? 무슨 one half 330. 바베큐는 one stick이 140%. Fried chicken은 2분의 1 사이즈가 330%. 커리는 350%. 한 마리가 700 페소라 그러는데. 반신? 치킨 한 마리가 700페소라네. 맨손이 바닷가 구경시켜드리려고. 어, 바닷가에 쉽게 사는데 뭐. 어, 푸드 익스펜시브 오케이. 인터넷 피. 응? 버트 피. 어, 용서가 안 된다. 3350. 그러니까 전세로 타고 오면 최저 350을 내고 타고 가고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렸다 타고 가면 25페소라고 얘기해요. 시니강 2000칼로리. 이게 시니강? 이건 포크 밸리? 포크 2000칼로리. 이거 뭔가 딱딱한 그 뭐라고 하지? 이거는 우리 고향 당육 비슷하게 해가지고 말랐다. 좀 전에 자이가 먹던 망고주스가 있었습니다. 그 망고주스가 상했어요. 그래서 웨이터 불러서 이거 좀 바꿔달라 그러려고 excuse me 했는데 이분께서 막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침 뒤에 한국 단체 손님들이 오셨어요. 한 열댓 분이. 근데 이분 말씀은 그거예요. 쪽팔리기 뭐하는 짓이냐는 거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도저히 아, 못 있겠더라고, 그분하고. 아, 며칠 동안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분만의 특색이겠죠. 근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여튼 여기 오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애들 좀 보자, 밥 한 끼 사주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애들도 그렇고요. 밥 사준다고 해서 기분 좋아서 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어쩌다 한 번 정도는 얻어먹고 싶은 마음 있죠. 저도 그렇고요. 거의 모든 분들이 그 밥 사주고 용돈 주고 제가 절대 용돈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거든요. 특히 그 새끼 이후로다가는. 그런데 본인이 주셨으면 그걸로 끝내야죠. 아, 그거를 애들한테 명령하다시피 아니면 생색을 그렇게 내십니다. 정말 보기 안 좋아요, 그런 모습들이. 여튼 그렇습니다. 절대 주지 마셔요. 그리고 저도 이거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한 겁니다. 이분께서 4박 5일 계셨거든요. 그 5일째 8시인가 9시쯤이에요 숙박료로 치면 5일간이죠 근데 이분이 제가 아무리 눈이 나쁘고 좀 바보짓을 하고 다녀도 말도 없이 나가셨더라고. 숙박료도 안 내고. 찾아보니까 짐까지 없으셔서 문자를 드렸더니 대답을 안 하시다가 한 시간 정도 후인가요? 답이 왔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니까 기다리세요. 곧 들어갑니다. 그러시더니 오셨어요. 한 20분 후에. 그런데 집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시더니 머리를 막 뒤집니다. 뭐 저야 솔직히 자꾸 눈타령하지만 안 보이니까 뭔가는 하시는데 뭘 하시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더니 내일 다시 들리겠다. 그런 놈 아니니 환전해서 다시 들리겠다. 그러더니 저 카톡이고 뭐고 다 차단시키고 사라졌어요. 오늘까 그날 산 김치가 있어요. 아유, 한번 드신 김치를 그걸 가져가셨고 또 방 안에 뭔가를 두고 가셨나 봐.
그거 챙기러 오신 거야. 그거 챙기고서 지금까지 연락 없으십니다. 아,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정말 그 자식 이후로다가 한 달 반을 정말 주구동살동 버텼어요, 겨우. 물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겨우 버틴 거죠. 그렇지만 그 마음의 병은요, 못 고쳐요. 지금도 안 고쳐져요. 그런데 그거 뻔히 다 아시고 또 그런 사정에 대해서 힘내라고 그러셨던 분이 뭔가 뒤틀렸든 아니면 설령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든 그러시면 안 되죠. 좋은 마음으로 오시고 좋은 마음으로 애들 대해주고 싶겠죠. 그런데요, 애들 만나게 하고 이러는 거 저 하기도 싫고요. 단지 상식적인 마음에서 서로 좋은 마음에서 정말 그러실 마음이 있으시면 저라고 그런 자리 안 마련하겠습니까? 지금 이분처럼. 그리고 이분 이후로다가 다른 분도 오셨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여행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좋은 말 하시지만 속으로는요, 저 진짜 개무시합니다. 애들도 개무시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애들 용돈 주지 말으라고.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생색을 그렇게 내십니다. 내가 애들 용돈 줬는데 자기 안 챙겨준다고. 아, 그런 거 없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여행을 하시면 돼요. 단지 저도 여러분 여행 편하게 하시라고 작은 정보라도, 아니면 정말 한 끼 정도는요 저도 따라가서 얻어먹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사드릴 수 있는 입장 못 되거든요. 여행은 선생님들의 여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메고 있는 것은 가능한 거야? 이거는 된대요. 그건 되는데 백팩이 안 된대. Go home. 가자, 택시 타고 가자, 집에. 응. 열 택시. 어디 가요, 차가? Hi there. Let's go there. 베리스트리아. 가이야, 가이. 우리 드링크, 홈, 드링크, 주스. 주스 오케이? 와, 무슨 주스야? 우리 먹던 거, 무슨 300만 사달라고 그래. 라인? 응. 나오는 거 사가지고, 김치, 뭐. 나오네. 이게 확실히 자기는 죽였습니다.